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약간 옛날 오빠 또 오늘 데리고 와야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추들 오늘 엄청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호박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알스TV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알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알스TV로 운영하고 있는 알스입니다. 엄청난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같이 들어와 보시죠. 우와! 솔직히 이거 피규어 사업하시죠? 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컬렉터만 하고 있습니다. 한 편 찍으러 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두 편 나올 각입니다. 일단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네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아이언맨들이 네네.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킹스튜디오 마크옷이 버스터를 네네. 요만한 거 빌려서 리뷰한 네네. 적 있습니다. 네네.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쇼 제품들 네네. 레전더리 스케일 4개 있는데 네네. 4개 다 해놓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여기는 네네. 마블 DC 막 섞여있네요. 제가 원래 커터 사이즈를 주력으로 모으고 있는데 그 외의 사이즈를 전시해놓는 공간입니다. 요거는 스케일이 또 조금 6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은 아니에요. 느낌이네요. 네, 5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아. 스카 캠벨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을 만들어준 스태츄입니다. 뭐 데미지 버전인가요?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시 중에 떨어져가지고 혼자 후두둑 했군요. 네, 맞습니다. 와, 아무튼 너무 예쁜 라인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여기 사이드쇼 네. 애들 같은데 위에는 또 배트맨 슈퍼맨 싸우는 이런 네네네. 헐크랑 또 울버린 싸우는 이런 네네. 느낌들 너무 멋있네요. 블리츠웨이 라인들 가지고 네네.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타노스가 있습니다. 666체 중에 485번으로 뒤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앞에 사이즈도 예쁜데 여기 뒤에 타노스 의자 같은 느낌인가요? 타노스 우주선? 우주선을 묘사한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줬어요. 여기도 저희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헐크 우리 개그맨 윤승현 씨랑 리뷰했었거든요. 우리 유민상 씨 생각나는 그런 얼굴. 닮았네요. 와, 1대1 형상들을 이 위쪽으로 보시면 울버린, 헐크, 데드풀 할 거 없이 전시를 해놓으셨고 퀸스튜디오 스파이더맨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로키 네. 미쳤네요. 로키는 진짜 사람 같네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를 사무실에다가 전시 놨었는데 일하다 있다 보면은 꼭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해해요. 그럼. 기회가 된다면 로키도 리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어벤져스 느낌으로 또 있네요. 원래 어셈블 라인인데 사이즈가 애매하다 보니까는 주요 캐릭터만 하고 멈추자. 사이즈 네. 라인 맞춰놓는 것도 좋아하시네요. 웬만하면 사이즈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언 스파이더맨. 이게 혹시 그럼 고정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꽂는 거예요, 세 개를? 이게 꽂는 겁니다. 꽂는 아~ 건데 파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여기는 레드 소니아도 있고 네네. 약간 생소한 애들도 있네요. 이런 네네. 애들은. 이 친구가 페퍼라는 친구인데 이름만 보고 구입을 했거든요. 아이언맨 여자친구인 줄 알고 알고 보니까 이런 여자가 와가지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아스펜이라고 하는데 물 표현도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여성 조형을 상당히 잘해준 캐릭터입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이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사이드쇼 오지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초창기에 나왔던 이제 모델들인데 상당히 유니크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아, 다들 정감 있는 캐릭터고 특히 여기 쉬헐크 옆에 스칼렛 위치는 네. 만다린 비전에 나오는 스칼렛 위치 그 코스튬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요거 제가 네. 정말 깜짝 놀란 스태츄인데 네. 요거는 커스텀을 하신 거 같아요. 네, 커스텀으로 그쵸? 만든 겁니다. 이것도 커스텀. 네, 이것도 다 커스텀으로 제작해서 만든 거고요. 이것도 익스로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순식간에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으로 구입을 했죠. 명품인 거는 그쵸? 제가 보장합니다. 너무 네, 예쁘고 완전 멋있죠. 보니까 닥터 둠이 네. 서 있는 게 있고 앉아 있는 게 있는데 우와. 서 있는 게 더 비싼가요? 아니죠. 이 앉아 있는 거는 구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잘 못 구하죠. 자, 오, 여기 뭐 캡틴 마블이랑 너무 네네. 예쁜 애들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아이언맨 6체를 전시해 놓으셨어요. 이런 거 난 너무 갖고 싶다. 어떡하냐. 나 진짜 돌 데 없어서 그런 거야. 나 돈도 없지만 공간도 없어. 나는 액션 피규어 위주로 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태츄를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늘 왔습니다. 정말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하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쪽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1이에요. 네, 마크 1입니다. 동그라서 나올 때.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처음 봅니다. 얘는 뭡니까, 얘? 얘도 사이드쇼 아이언맨 마크 1이거든요. 원래 베이스가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디오라마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죠. 이야, 이 디오라마 너무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은 깨알 스타크 인더스트리 미사일이 막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얼굴 조형이 확실히 사이드쇼스럽다라는 네, 표현을 맞습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뚜껑이 열리는 게 익스입니다. 아, 일반은 그럼 얼굴이 없고 익스는 얼굴이 있고. 예, 예. 이야, 이 상술 대단하구나, 정말. 여기 비스트 킹덤 네. 에그어택 마크 1도 있고 헬멧도 이거 사셨나봐요. 네네, 헬멧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어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베이에서 구매를 한 거여가지고 정확히 저도 잘 이거를 모르겠어요. 예쁘네요. 네, 저도 이뻐서 그냥 이쁘다 하고 구입했어요. 아시죠? 헬멧 좋아하는 거. 예, 네, 아닙니다. 헬멧 이따가 뭐 중고로 제가 아니면 뭐 이 헬멧이라도.
너무 예쁩니다. 그루트, 가모라, 로켓 이런 애들도 있고 세 명 사이에 좀 생뚱맞은 애가 있는데 얘는 뭡니까? 아 이름을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보시다가 캐릭터 이름 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크리스탈 달려있는 거 광석 같이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 라인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이쪽에는 이제 베놈이랑 퍼니셔들 네. 스파이더맨 라인이 여기 뒤에까지 네. 위에도 보니까 빌런들도 네. 보이고 네. 너무 예쁩니다. 이쪽은 DC 라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예, 여긴 DC 라인으로 해가지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스태츄가 동작이 비슷비슷할 법한데 달라요. 분명하게 다르죠. 이쪽에 뭐 데스 스트로크부터 해가지고 이야, 나 얘는 처음 봤다. 얘도 그린랜턴인데 네. 얘도 이름이 있는데 아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을 보고 구입을 하진 않거든요. 야, 도대체 무슨 일 하시길래 이름도 모르고 구입을 하십니까? 이 정도면 직업 밝히시고 연봉 밝히시고 세금 얼마 내시는지 다 밝히세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랑 비슷해.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이게 스타스크림인데요. 어디 회사 겁니까? XM 스튜디오입니다. 이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300동 할 겁니다. 그쵸 그쵸? 네. 와 미쳤다. 와. 아니 사실 이것만 있어도 예쁜데 비클 모드랑 로보 모드를 같이 전시하니까 너무 예쁘고 뒤쪽에 한번 보실래요? 와 여기는 또 옵티머스 프라임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비클 모드 같이 있어요. 나는 이거 따로 산 줄 알았어요. 같이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요즘 메가트론도 있는데 아직 개봉 못했어요. 메가트론 개봉 못했어요? 네. 메가트론 나랑 같이 하자. 메가트론 나랑 같이 개봉하자. 좋습니다. 얘 뭐야? 라스트 오브 예, 라스트 오브 어스인데 게임을 사면은 같이 들어있는 세트거든요. 이 가방이랑 같이 해가지고 근데 이게 작가분한테 새로 도색을 맡긴 거예요. 너무 안 이뻐가지고 그랬더니 제작자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작자 얼굴을? 네, 이번에 제작자가 게임 망쳤잖아요. 망쳤잖아요. 그래서 분노로 해가지고 골프채까지 같이 아, 그래요. 저는 원은 사실 해봤는데 투는 못 해봤어요. 원은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또 이 많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초반에 오리건 때문에 이 HMO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는데 마이도 오리건 못지않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건 굳이 똑같은 걸 왜 두 개 사신 색깔 다른 거를? 색이 다르니까. 저보다 더 심한 중증 환자분을 또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아 우와 이거 사우론 그건가? 혈연이라고 빌런 중에 왕이 들고 나오는 무기입니다. 이게 어디 게임이에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요. 이 헬멧이 지금 네, 1대1 헬멧. 스케일이 여기 있고 네. 또 요 칼이 여기 있고 여기는 XM 스튜디오 스트라이더 이거 진짜 제주 피규어 뮤지엄 가서 네. 보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얘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네. 얘가 원 오브 월인가요? 그렇진 않고 아 또 있어요? 네 또 있죠.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와 XM 스튜디오 할 거면서 제가 전에 리뷰해서 드렸었던 이 친구가 가운데 센터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예. 여기 디오라마도 너무 예쁜데요? 자 이쪽 반대로 돌으셔가지고 인구 밀도가 빡빡한 느낌입니다. 얘는 이제 XM 스튜디오의 마블 라인. 야 이쪽에 뭐 마블의 웬만한 주요 캐릭터들은 다 있습니다. 이 캐릭터 뭐예요? 코믹스 버전 스타로드입니다. XM은 대부분 다 코믹스예요. MCU 버전 말고 코믹스 버전 이런 모습들은 새롭습니다. XM이 초창기 카노스 만들어준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전한 거죠. 우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네. 이쪽은 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XM 스튜디오의 엑스맨 라인입니다. 매그니토 자체가 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사일 이렇게 막는 느낌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너무 잘 돼 있고 뒤에도 보시면 이런 철 모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엄지 손가락 하나에 딱 이렇게. 네. 컨셉이 진짜 멋있죠. 진짜 스태츄의 매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이드쇼랑 비교를 하다 보면은 XM 네.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랑 이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초창기에 나왔던 다크 피닉스고요. 개인적으로는 얘도 초창기에 나온 것 치고는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요. 전 제품을 다 예약하셨어요? 아니면 몇 퍼센트는 중고로 구입하셨어요? 중고로 구입한 거는 사이드쇼에서 OG 라인들 밖에 없고요. 대부분 예약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죠. 그럼 전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다운됐을까요? 가슴이 아프죠. 이쪽은 또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네. 라인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이언 스튜디오 마블 라인입니다.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라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팔콘. 너무 예쁘고 이때가 더 잘 만들었었던 네. 것 같아요.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라인이 가다가 멈춘 거죠. 가격이 좀 비어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대신에 얘 지금 얘도 게임입니다. 가드 오브 워 크레토스. 제우스 죽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신으로 군림한 상태. 일반은 게임 상태에 그 모습으로 앉아있고 일반도 구입을 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이게 수집을 하다 보면은 못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어우 요것도 뭐 네. 예쁘네요. XM 스튜디오에서 배트맨인데 사무라이 버전들입니다. 베인까지도 사무라이예요. 네,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네. 우와 이건 진짜 미쳤네 저거는. 얘들은 추러스를 하나씩 들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이거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언 스튜디오 얘도 너무 예쁘네. 저는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아. 네, 다르네요. 이쪽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XM의 다크니스 라인인데 다크니스 라인이 세 가지만 나오고 더 이상 출시가 안 되더라고요. 얘 잇몸이 굉장한데요. 분홍빛 잇몸 우리 오지현 선배처럼 블리츠웨이 네, 우주인도 가셨네요. 저는 맨 처음에 블리츠웨이를 여기다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라인을 저쪽에다가 놔두는 바람에 쟤도 같이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무거워서 못 옮기겠어요. 여기는 이제 삼국지 애들 인피니티스 이제 삼국지 라인. 야 이런 거 뭐 DC 쫙 모아놓고 네, 최근에 리뷰했었던 배트맨 세네티라고 6분의 1 사이즈인데 모든 빌런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야 오늘 진짜 눈호강했습니다. 이거를 실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한 번에 이 스태츄 제품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영광이라는 얘기밖에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수익으로 감당하기에는 네. 조금 안 될 만큼의 물량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게 취미에 있어서 현타가 왔어요. 다른 취미 재미 좀 찾자 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거든요. 현재까지는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연하질 않아요. 아 진짜 스태츄 끝판왕을 오늘 만나 뵙고 가는데 중고로 처분하실 일 있으면 따로 한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네. 전시관 같은 거 혹시 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세요? 저랑 한번 합쳐볼래요? 액션 피규어랑 스태츄랑 레고를 좋죠. 합쳐서 박물관 한번 내면 이상훈 X 알스TV의 뮤지엄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여쭤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채 정도 소장했을 때 예쁜 걸로 혹시나 예쁜 걸로 추천드린다면 XM의 타노스 앤 데스가 가장 이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보시고 또 대리만족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한 3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힘들게 받은 디오라마 형식의 스태츄입니다. 그 안에 뭐 피규어가 몇 채 들어있겠네요. 네, 그렇죠.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운 디오라마 스태츄 다음 시간에 같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스태츄의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알스TV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의 이벤트 상품은 요 녀석이 갑니다. 앤트맨 와스프의 와스프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고지를 드려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상태에서 시청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고 캡처해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댓글에는 쓰지 마세요. 본인의 신상 명세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새벽 6시까지 마감하겠습니다.